자 11월 20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장 시작 전부터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닉 옵티보 병용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고형암에 추가로 병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 소식이 나왔죠. 자, 지금 이리보세라닙이 병용으로 진행을 한 이런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전 자체가 특히 면역 항암제와 이리보세라닙 같은 혈관 내피성인적 제재, 요게 이제 만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그야말로 어, 극대화가 되는 어, 그런 어,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 키투르다 다음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이 옵티보하고 어, 병영을또한 어, 어, 상황이죠. 자 리보세라닙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노는 어,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에, 보면 되겠죠. 자 h i v 리보세라닙이 위암과 선낭암 단독에 이어서 최근에 보면은 이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단독 요법에 이어서 면역함제와 병용 요법에서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효과는 이번에 SMO에서도 아주 이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줬죠. 자, 옵티보와 병용 임상 1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19일 날 엘레바가 2020 결합조직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니카 옵티버 병영투여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19일 날이니까 어제 발표한 거죠. 어제 밤에. 그래서 이 CTOS는 결합조직 종양 관련 전문의, 임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암학회 매년 개최가 되고 있죠.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임상 참여자 77%는 육종 환자였고, 그리고 그외에 위암, 자궁경부암 등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자, 임상시험은 두개 파트로 나서 진행을 했는데, 파트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용량을 결정했고 파트 2에서는 매일 리보세라닙 300ml를 복용하고 2주 간격으로 옵티보 240ml를 투여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질병통제율 DCR이 76.7%, ORR이 13.3%, 무진행 생존기간 PF에서 7.2개월이 나타났죠. 부작용은 예측 가능한 거였고, 병용으로 인한 부가적인 부작용은 또 없었습니다. 자, 엘레바 최고 개발 책임자 스티브 노턴 박사는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리보세라닙이 옵티보와 같은 면역 과문 억제제와 이병영 투여를 했을 때 안전성이 높은 한편, 이 면역 억제 효능을 더 강화시켜 준다는 점을 또 확인을 또 했죠. 자 이게 이론상으로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나온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어, 이죠 자, 옵티보는, 지난해, 8조 5천억, 매출을 기록한, 블록포스터 면역강암제고, 현재 폐암, 대장암, 간암, 등 11개 적응증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리보세라닙은 옵티보와 동일 기전인 캄넬리 주막과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지금 삼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이 간암 1차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또 높여주는, 결과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데이터로 확인을 어 보여주고 있다,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 결과로 종양 주변 혈관을 정상화해서 어, 항암제 전단 어, 전달률을 높이고 종양 내 면역 세포의 PD1 발현을 낮춰서 어, 면역항암제 효과를 증대시키는 리버셀 효능이 다시 한번 어,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h i v 쪽에서는. 이 신생 혈관 억제제인 리보세라닙은 단독뿐 아니라 병용에서 더욱 효과가 높다. ...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입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죠 현재 진행 중 위암, 간암, 대장암, 선낭암 외에도 다양한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뻗어 나갈 부분들이 정말로 많죠 정말로 많은 어,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암에 대해서 어, 상당한 지금 병영 효과가 어, 아주 좋다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어, 지금 이리보세라닙 그리고 HLB의 에, 지속성장을 어, 예고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어, 있겠죠. 자, 정말로 지금 최근에 아주 좋은 이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소식이 오늘 장 시작 전에 또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본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죠. 계속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월 20일이죠. 이 금요일이고 어 11월 달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 하루 남아 있지만 어, 거의 뭐 마주, 아, 마지막 주나 마찬가지죠. 저이런이 시간 동안 이, 이 이렇게 잘 지내왔고, 지나왔고, 이제 11월 달도 6일만 지나, 오늘 이제 지나가면 6일만 지나면 11월 달도 이제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시간은 잘 가고 있고, 지금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효능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최근에 이런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으로 시가 일점칠 프로에서 시작했죠 일점 프로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조금 눌려치고 있는데 이게 이 시간 위에서, 장 전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 항상 이제 조금 높게 시작을 하죠. 높게 시작하고 조금 눌러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지금 이 흐름,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이제 슬슬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거의 뭐한달반 정도, 한달반 가까이 계속 바닥을 다졌습니다. 이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20선을 한 번에 올라섰죠. 자, 올라섰다가 20선 지금 밑에 꼬리를 달아주고 20선을 터치하고 다시 이제 올라서고 있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은 이 hb가 이제 올라 방향을 위로 잡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뭐 다가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장중에 요렇게 내려가면서 상당히 240선까지 깨는 게 아니냐. 이런 겁을 한번 줬지만, 그러고 지금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위로 이제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뭐 괜찮은 분위기죠. 지금 외인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코스닥 쪽에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어, 지금 미 증시가 어제 좀 괜찮은 어, 상황이죠. 어, 괜찮은 상황으로 어, 지금 오늘도 어, 이 제약 바이오 쪽 어, 추가적으로 어, 또 강한 분위기가. 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들어올 곳이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모멘텀이 지금 가장 큰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화장품 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강점은 워낙에 지금 위치가 낮다는 거죠. 위치가 워낙에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자, 요런 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이 당분간은 계속 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이 상당히 이 높다라고 어좀 보여집니다.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서는 분위죠 자, 이런 분위기에 지금 h i b 관련된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어,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좋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건 뭐 올라가겠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런, 어, 의심과 두려움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흐름 괜찮죠? 시작하고 조금 눌려있었지만 다시 좀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